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키워드 시간입니다. 함예진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사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으면서도 무시 못할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우울감,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 우울증과 외로움 지표는 상승했는데요. 특히나 학생들도 이런 코로나 우울감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만남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죠. 네, 맞아요. 이렇게 달라진 일상으로 학생들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학업 스트레스도 더 커졌는데요. 코로나19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번에 정부에서 처음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교생 34만 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 이전보다 우울하고 불안해졌다고 답했고요. 중고생은 8명 중 1명 이상이 2주에 7일 이상 우울감을 느낀다는 중증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원격 수업이 일상화하면서 성적 저하에 대한 우려도 컸는데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네, 안 그래도 어려운 공부 원격 수업으로 이뤄지다 보니 뒤처지는 느낌이 든다는 학생들도 꽤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학교에 가지 않다 보니 생활 습관이 정립이 안 돼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10명 중 7명 이상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었는데 특히 초등학생 저학년 8명 이상이 늘어났다고 답했습니다. 네, 친구들과 만날 기회도 줄고 학업 환경도 더 어려워지고 여러모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새학기가 시작해도 등교하지 않다 보니 반 친구 얼굴도 다 모르는 일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코로나 이후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응답도 많게는 30에서 40% 가까이 나왔습니다. 학생 때 고민이나 문제가 생기면 친구나 선생님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는데요. 이러다 보니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17.6%에 달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올해 초 교육부 집계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은 2019년 10만 명당 2.5명에서 2020년 2.7명, 지난해 3.6명으로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지만 이런 후유증 회복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교육부는 학생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체육과 예술 같은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늘리고 심리 상담과 정서 지원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히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위해서는 24시간 문자 상담 서비스, 상담 비용 지원 등을 확대한다는 게 계획입니다. 네, 긴 코로나19에 코로나 블루를 겪는 건 학생들뿐만은 아닐 텐데요. 성인들도 우울감을 겪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9세에서 71세 성인 2천여 명 대상으로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지난 12월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우울 위험군이 18.9%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 우울 위험군 비율이 22.8%였던 것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인데요. 그래도 국민 5명 중 1명꼴로 우울 위험군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이런 외로움과 우울감을 달래려고 SNS 많이 하시죠? 사람들 직접 못 만나니까 대신 SNS를 선택한 건데요. 실제로 팬데믹 시기 페이스북 이용 시간은 50%, 왓츠앱은 40%나 늘었습니다. 근데 SNS 하면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 외로움과 우울감 줄어들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외로움과 불안감을 없애려고 SNS 사용 시간을 늘린 사람들은 오히려 37에서 43%가량 외로움과 불안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어제부터 완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가 됐는데요. 일상 회복을 통해 잃어버린 인연 그리고 진정한 나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핫키워드 함예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